아, 오늘은 뭘 읽을까?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읽을 게 없네. 이탈리아의 역사를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. 오늘은 이걸로 공부해야겠다, 진짜. 복습을 좀 해야 되는데. 등장인물 속에 지팡이, 뛰어난 두뇌, 튼튼한 체력과 먹성을 갖춘 보물찾기 짱이래. 아우. 이거 밑줄 칠 그런 거 없나? 공부를 좀... 아이고야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네. 혹시 뭐 하셨다 오셨어요? 저 대학원 다니고 다니다가... 아, 대학원 다니셨어요? 네. 그래가지고 저 서울대 그 대학원 다니다가... 서울대? 네. 되게 지리 그런 거를 공부 좀 했어요. 좀 이미지랑 좀 안 맞으신 것 같긴 한데. 네, 지금도 사실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거든요.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탈리아에서 보물찾기라고 엄청 좋은 책이에요. 이제 대학원생들이 많이 읽는 그런 책인데 이제 좀 필요하실 것 같긴 해요. 그렇죠. 네. 네, 이것만 읽어도 이제 이탈리아는 뭐 거의 다 이제 안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제가 저기 있는 거 거의 다 읽었거든요. 보물찾기.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뭐 하다 오셨어요? 저는 좀 원래 식품 연구소에서 일하다 왔는데 그 맛동산이라고 아시죠? 그거 제가 새로운 맛을 좀 개발해야 돼가지고 지금 너무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힐링하려고 왔거든요. 하면 아이디어 좀 좋으니까. 그러시구나. 네, 근데 이게 다 풀떼기밖에 없어가지고 뭐 민초 좋아하신다면 뭐 민초도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? 민트초코 맛동산 기대가 되네요. 말을 괜히 했네요. 보고 계신가요? 이거 잘라주세요. 안녕하세요. 또 누가 오셨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좀 똑똑해 보이시는 분 옆에 앉을게요. 원래 좀 똑똑한 사람이 인싸인 거지. 무슨 책이에요? 이거 이탈리아에서 보물찾기라는 책인데 이탈리아의 역사에 대한 그런 모든 게 담겨있는. 찾았나요, 그래서? 보물을 지금 첫 장을 읽고 있습니다. 지금 거의 홍보대사 수준으로.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 그런. 네. 근데 뭐 하다 오셨어요? 이제 여기가 또 많이 지치신 분들이 오는 데라고 들었는데 벌써 많이 지쳤어요 지금.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많이 쉬다 온 사람이에요. 그래 보이죠? 굉장히 편한... 왜? 좀 많이 푹 자다 오신 것 같은. 많이 쉬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의 피곤함을 어떻게 하면 약간 피로도를 많이 없앨 수 있을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그 자료를 좋네요. 수집하러 왔어요. 좋네요. 네. 뭐 하다 오셨어요? 저는 맛동산 연구하다 왔는데. 성함이 근데 네. 김동산 아니세요? 어떻게 아셨어요? 제가 애너클락 봤거든요. 연예인이에요? 네, 연예인이에요. 네. 제가 방송 활동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. 그 사진 한 번만 찍어. 네, 저야 연구원이죠. 네. 초록창에 한번 쳐봐야겠다. 네, 뭐 열심히 맛있게 만드세요. 감사합니다. 그거 그거 갖고 와야 돼요, 그거? 컨셉인가 보지. 안녕하세요. 와, 저는 추억의 책인데? 저 초등학생 때 애들... 이거 아세요? 초등학생 때 애들 제일 인기 많았던 책. 초등학생 때 이걸 읽으셨어요? 저기 뭐 과학? 그런 뭐 초등학교... 그런... 이분은 초등학교... 이미 꿰뚫으셨는데? 초등학생 때 대학원 거를 다 했어. 저 초등학교 도서관 가면은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많았던 책이었는데 저거 유명한 대학교 다니셨나 봐요.
조학생이요. 아, 약간 그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초등학생인데 대학교 들어간 그런 천재들. 아, 뭔지 알아요. 거기 나온 그런 학생이신가요? 아, 영대셨구나. 아, 지금 초등학생이래요. 초등학생 때 이 얼굴이면은 그 정도면은 죄 아닌가요? 시간이 거의 머리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네. 노화가 빨리 오셨나봐요. 아, 지금 이거 새치 안 보이시죠? 지금 아, 새치. 새치가 벌써 오셨구나. 네, 새치가 이제 아 제가 얼마 안 했으면은 새치가 초록색으로. 실은 제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잠을 연구하면서 하다가. 아이고. 오 잘생겼네. 아 좋네. 아 이제 들어가 볼까? 전 되게 이제 살짝 전 세계 컨셉 따라요. 전 세계 모든 네. 뭐야? 저 여기 그건 줄 알고 왔는데 왜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세요? 저 이거 인도숲 하려고 네. 인도숲이요? 인도숲? NIFN 인도숲이라고. 여기 제가 인도숲이요? 인도? 인도숲? 인도숲? 아니, 인도. 인도숲이 아니라 인도 리버 가야 되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. 네. 근데 이게 집이 너무 스케일이 다른데요. 그 제가 그 공지받은 그 뭐랄까 대본 그거. 그 두 분은 뭐 하다 오셨어요? 네, 사진 찍다가 왔어요. 아 사진 가시구나. 아, 네. 아 사진 찍. 저는 인도숲 하러 왔다니까요. 그러니까 뭐 하다 오셨어요? 뭐 하다 왔냐고. 연예하다 왔어요. 엔하이픈. 아, 여기도 연예인 한 명 있어요. 여기도 연예인 방송 활동 한 번 한 있어가지고. 아 그렇게 진짜? 유명하지 않으신가 보네. 아 사실 저는 유명하진 않아요. 어 네. 연예인들이 많이 오는구만. 아 오 아. 멋있네요. 어 뭐 드세요? 아 드실래요? 어 네 저도. 어 뭐예요? 먹을래요. 어, 드세요, 드세요. 오! 이게 뭐야? 이거 추억의 그 스탬프 뭐? 그거. 아, 스탬프. 여기 하다가 이거 이런 거 초등학생이 먹어야지. 초등학생? 지금 외모는 사실 좀 더 초등학생에 가까운 것 같은데. 아,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? 제가 책을 읽어야 돼가지고. 저쪽은 대학원생이면서 초등학생 책을 읽고 책이 아니고 그냥 만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잠 푹 자다 오셨네. 야, 아이고, 나도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이제 한적한 곳을 좋아하게 돼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. 아, 오, 나 이제 아는데. 아이고 알아? 나 이제 아는데. 아이고 알아? 아이고 어떻게 다들 알지? 아이고, 저거 진짜 유명한 책. 저거 진짜 초등학생 때 진짜 레전드죠. 어려운 책인데 이거. 진짜 내가 어려운 책인데. 볼 땐 이탈리아 표 없었어. 근데 다 봤거든? 이거 어려운 책이라서 진짜 많이 써봤는데. 난 스페인 거 진짜 많이 봤어. 와 저 진짜 이거 진짜 좋아해요. 와 이거 대박인데? 어 야 니키 일본 있다. 어 나 일본 편 뭔지 알 것 같은데? 오 맞아 어 근데 이거 새 거다. 이거 새 거 어떻게 했지? 이거 리미트 너무 좋아. 와 이거 진짜 사실 대박. 저는 이제 대학원이 아니라 저기 강영욱님 밑에서 일하다 온. 혹시 강영욱님한테 교육받은 강아지입니까? 아 강아지가 아니라 아, 강아지가 제자예요. 아 애완견 하시다 오셨나 보네. 아 잠깐 근데 일단 몇 살이세요? 일단 저는 어 저기 나이 정리부터 60, 하고 갈까요? 62세고요. 아 나이가 거꾸로 가시고 늙으셨다. 아. 은퇴하셨어요 혹시? 아, 은퇴 후 여기 오신 거구나. 은퇴 후 오신 거구나. 네. 이제 그래서 이런 데서 어? 자면 보통 저 지금 제이 조용히 하라고 방금 어? 강아지가 제이 형 알았어요 오케이. 아 오케이 둘 다 견이신가 보네. 제가 강아지랑 좀 대화가 잘 통해가지고 아 개 소리를 지금 개 아 이제 뭐야 내 친구인 저희 의장 아니 의장 의장이란다 의장님 너도 의장님 네 시영님 네. 친구인 여기 이장님이 이제 살짝 아, 너 영상을 이제 보여주셨거든. 그럼 이분 진짜 찐이시네요. 아 네 아, 찐 이장님 진짜 나보다 그 뭐냐 나보다 두 살 어린 동생인데 어 네 60살이고 감당할 수 있어. 어 볼게요. 진짜 큰일 날 오 뭐야 어 진짜 대박. 찐이시네. 저 이장님이시야? 이거 지금 찍는 건 맞단가? 또 쑥스럽구만. 뭐, 약간 1위 드라마에서 많이 파도 뽑아다가 뭐 먹으란 게. 아 파를 아, 뽑아서 먹으라고요? 그러고 거기 장작 보일 텐데 거기 장작 보일 텐데 동네 어르신들이 힘이 없어갖고 다 못 패쓴 게 청년들이 한 박스만 좀 패주고 가면 딱 좋아 보겠네. 크로바키 앞에서 찍었어. 내 집이다 그거 생각하고 편하게 쉬어보라. 근데 뭐 장작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? 맞아 장작 어떡하죠? 장작 하려고. 요리 요리할 사람. 형 나 요리. 아 나 밥 장작 패고 싶은데. 아 왜냐면 형이 안 되면 저희 밥 못 먹어요. 제이가 밥 하자.
그냥 이렇게 밥하고 이렇게 네 명 장작. 좋다. 오케이. 보여주자. 자, 그럼 바로 갑시다. 갑시다. 오케이. 조금만 기다려. 야, 무섭다. 무서워. 무서워. 무섭다. 무섭다. 너가 하니까 진짜 무섭다. 좀 무서운데? 약간. 너가 하면은 무서워.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.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. 오, 잘한다. 아이, 이 정도면 껌이지. 힘들어. 우와. 와우. 잘하는데? 딱 정확하고 있잖아. 오. 우와. 잘한다. 전생에 바이킹이었나? 나무꾼이었네, 나무꾼. 나 혼자 되겠다, 이거. 근데 어떻게 안 치는지 나 몰라. 밥 몇 인분 해야 되지? 이게 근데 몇 번 헹궈야 돼. 밥을 근데 그냥 넉넉하게 하자. 그러니까. 오케이. 괜히 또 부족했다가 오케이. 또 밥 망치면 이거 대박인데. 엄마가 했던 거 잘 기억해. 이 정도? 기억을 해봐야겠다. 손 씻었어? 네. 오케이. 이거를 주물럭 주물럭 막 하고. 아, 주물럭 주물럭. 아, 이렇게 씻어주는 네. 거야. And then you rinse it. You do this couple of times. 이거를 한 다섯 번. 쌀뜨물. 살짝 보일 때까지 해야 되잖아. 그죠. 꿀. 제일 중요한 방법. 살짝 쌓여 있을 때. 너무 많은데? 너무 많지 않나? It's perfect. 이 정도면 충분한가? 와, 이거 저희 거랑 똑같아. 됐다. 이제 밖에 나가서 노는 거지. 노는 게 제일 좋아. 친구들 모여 놀아요. 나가서 놀아요. 제일. 아니 뭐 배드민턴 이런 거 없나? 와, 여기서 먹어요? 이제 시작할까요? 야, 라텍스장갑 센스 있으시네. 지금 요리하면 되나요? 저도 센스 할게요. 있으시네. 맡겨만 주세요, 와, 제가. 여기... 와, 부대찌개. 와, 선풍기도 있어. 뭐야? 내 페이보릿이다. 레전드인데? 형, 맡겨만 주면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. 일단 칼은 내가 할게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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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요? 아, 나도 장작하고 싶은데. 옆으로 빠질까? 나도 한 번만. 오케이. 이 정도면 돼. 이 정도면 되죠. 이 정도면 돼. 이 정도를 다 너무 귀여운데. 오케이, 이거를 모읍시다. 오케이, 해 볼게요. 제가 넣을게. 이렇게. 여기 있는 데 여기. 예. 오, 아이고, 와, 무서워. 무서운데? 오, 발 찍을 것 같은데? 이렇게, 이렇게. 야, 너 발 찍으면 큰일 난다. 네? 우와. 저 뭐야? 아, 이거 몇 번 해야 돼? 진짜 세게 때. 아니지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때. 이렇게. 야, 뒤에 손만 조심. 아, 저 무서워. 야, 무서워, 무서워. 안 되죠, 나와. 오, 에이, 됐어, 됐어, 됐어. 거의, 조심, 거의, 조심. 거의 다 됐어, 거의 다 됐어. 그게 진짜 조심해, 이거. 오, 오 됐다. 오, 오 됐다. 됐다. 한 번 더. 오케이. 저 뭐 해요, 제형? 어? 야 누구 야채 좀 씻어와라. 안 남진 거 가위바위보. 나이자. 안 남진 거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땡큐 세요잉. 아 된장. 여기 양념장도 있잖아요. 봐봐. 여기 있으니까 그냥 넣으면 되죠 그냥. 잠깐만 잠깐만. 이게 다 이건 저걸 다 넣어. 이걸 넣어요? 어. 왜? 넣을게요. 오케이, 형 불 올렸어요. 불 올렸어? 불... 불 오고 있어? 잘했어. 저게 최대인 것 같은데? 근데 여기 닭가슴살도 있... 닭가슴살 왜 있는 거야? 성훈이를 위한 건가? 솔직히 이것만 먹어도 된다.
망해도 이것만 먹으면 돼. 이거 기다리는 것도 고뇌의 시간이네. 지금 다 수련 중이야. 어우, 생각보다 무겁다, 이거. 예, 이 저거. 네, 여기, 여기 있잖아. 어, 좋네. 이거 한 번 더. 보통 이게 사용할 정도로 크기는 이건 너무 크지? 이거, 너무 이거의 반 정도 더 작게 해야 되는 거야? 근데 이거 이 정도면 그냥 매지시면 되네. 이 정도로 합시다.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즈 다 모아. 이거 한 번 더 해야겠다. 와, 잠깐, 너무, 너무 무서워. 어, 왜 이렇게 무거워, 이거. 이거를 반으로 한 번. 이걸, 이걸 한 번 더 하자. 이거? 어. 그냥 그거 살살 해, 살살 해도 돼. 살짝 한 번. 잠깐, 한 번 더 찍어. 오케이, 이 정도 딱. 오! 나 지금 건물에서 배운 느낌이야. 아니 이거 좀 끌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직방 여기 대놓고 지금 바람이 직방이야. 저기 불이 너무 약해요. 한참 멀었다, 한참 멀었어. 아 이미 예열부터 식혀놓을 거야 그냥. 그러니까. 아 까비. 아. 거의 난도질했네. 와 계란. 계란말이나 해먹어야겠다. 제이 형이 알아서 해주겠지. 저한 설마 다시 쏜. 오 계란. 형 후라이 갑시다. 계란이 생겼어요. 계란 후라이 갑시다. 계란 후라이. 근데 당근은 하나, 당근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. 괜찮아요. 계란 후라이 먹을까요? 당근 약간 너무 흙이 많이 있어서 난도질하고 왔어요 그냥. 어 고춧가루. 고춧가루. 고춧가루 인정. 고춧가루가 있네. 고춧가루 있다. 고춧가루. 이거 진 사람 물에다 타 먹기? 저기 아, 저기 MSG도 있다고. MSG. 맛소금. 모든 것에 진. 이게 MSG 아닌가? 야, MSG가 뭔 줄 알아? 맛소금이야. 아 그렇네. 아니에요. MSG. 아니에요. 아, 아니야? 아니에요. 아 그래? 나 맛소금 그건 줄. 약된데. 소가 넘어갔고. 뭐 계란말이라도 할까요? 계란말이? 계란말이 할 수 있나? 할 수 있어. 있어요? 할 수 있어. 아 솔직히 지금 저번에 저희 배웠잖아요. 할래? 해볼까요? 해줄까? 근데 지금 끓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지금 계란말이 하면 나중에 먹을 때 거의 식지 않을까? 그냥 저 이거 쪽지 안에 가가지고 끓일 테니까 그냥 뭐 계란말이라도 하든 뭐라도. 댕겨와. 아 여기도 있구나. 대박. 안녕. 안녕. 제가 또 이런 예능 촬영하면은 또 굉장히 또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. 제가 또 요리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아해가지고 예 네, 아무튼 와 일단 지금 끓고 있어. 와 대박 바로 때려 넣어. 와 진짜 맛있겠다 레전드. 아, 아, 기름, 기름. 아, 맞다. 아, 진짜. 아니. 기름 안 했어? 기름 안 했어. 괜찮아, 아직 예열이 되게. 어, 뭐야, 새 기름이야. 괜찮아, 이렇게 막 하는 거야. 어, 섞였는데요? 좀 망설임 나는데? 이거 섞인 걸로 한번 해보시면 안 돼? 벌써부터 프라이팬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어. 아, 이거 진짜 기름 먼저 했어야 되는데. 이거 지금 빨리, 조금 이제 버리자. 나 진짜 잘못한 거 같아. 아, 진짜. 오케이. 이거 사장님을 위해서 장작을. 오케이. 이거 한 번 더 해야겠는데? 이거 더. 네. 여기죠. 아, 불편. 네, 해줄게. 여기, 겨울 이렇게.
아무야. 오. 낙댐 받았어 낙댐. 이렇게 하고 안에다 하고 한번 찍어. 이런 걸로. 이 정도면 됐나? 오. 걔네인지 모르? 걔네 이겨줘. 어디 저기죠. 너무 귀엽다. 골든 리트리버를 이렇게 집 강아지로 생겼구나. 진짜 진심 너무 귀엽다. 처음 봐. 너무 순한데? 굿보이. 진짜 순하다. 와, 너 이렇게 큰 강아지. 우리 레일라 이만한데. 오랜만. 진짜 이만해? 어. 딱 이만해. 굿보이. 형 너무 흥분했는데. 레일라도 약간 이렇게 핵핵들인데 흥분하는. 코. 진정해 진정. 와 진짜 근데 입이 그냥 엄청 크다. 그리고. 근데 머리가 뭔가 레일라보다 큰 것 같아. 오, 막 시동. 나. 나 체험해. 쥬쥬쥬. 귀여워. 귀여워. 진짜 너무 귀여워. 이렇게 하면 좋아했는데. 이렇게 하면 좋아해. 너무 귀엽다. 좋아한다. 좋아한다. Good boy. Good boy. 안녕. 이따 보자. Good boy. 와. 와, 안 되지? 뭐야? 왜 안 깨져 이렇게? 뭐야 안 돼 이거. 됐다. 와. 오. 어 그거 좋다. 제이크 형 이런 거 평소에 진짜 많이 보잖아요.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. 되게 불 보고 있으면 뭔가 멍 불멍 멍멍이? 멍 때리게 돼요. 아 된다. 되고 있다 이거. 느낌 있다. 붙었다. 오 붙었다. 이제 이거 화자를 붙을 거야. 오 붙었다. 진짜 붙었다. 대박. 조금씩 키워가자 우리. 와 대박인데요? 와 여기 나온다 이제. 그거? 아 그거 좋네. 어 이거 좋다. 아니 너무 좁게 조그맣게 뜨네. 이걸로. 야 바람막이 해. 오 됐다. 오 짱쎄. 야 삼시세끼 같다. 삼시세끼. 다 됐어요. 얘가 다 해냈어. 너 선우? 어. 네, 이거 제가 다 했어. 웬일? 아 잠깐만, 선우가 다 했다고? 스팸도 제가 직접. 오, 스팸 넣은 거예요? 많이 잘라서 넣었고 파도 넣었고 파는 제이 형이 썰은 거 넣었고. 제이크 형 왜 안 와요 근데? 밥이 아주 잘 됐어요. 야 산적밥이야 거의. 오, 오. 야 하나씩 먹어. 고슬고슬 엄청 잘 됐네. 꼬들면. 아 와, 꼬들면이래. 진짜야. 대박이다. 꼬들밥.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. 오, 그게 더 좋은데. 그치? 네. 내 스타일. 오, 제 스타일. 이런 찌개 먹을 때는 진짜 진짜 너무 배고파요. 야, 이건 대박이다. 어우, 잘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야, 손. 이렇게 안 할 거야. 너 나가. 아니, 내가 나가. 감사합니다. 와 타코야끼 있어요. 타코야끼? 진짜? 대박. 타코. 니기 먹을래? 네. 와 나 버터의 비빔이 밥이 난 너무 좋아. 와 지금 혼자서 그렇게 버터 비비고 있는 거야? 그리고 혼자 계란후라이도 혼자 했어. 와 진짜. 설마 계란후라이 그거 하나 1인용 한 거야? 근데 아까 전에 그 기름 안 붓고 계란후라이 부어가지고 다시 했어요. 근데 기름 붓고 한 풀로 한 10분 기다렸거든? 근데 그냥 넣었는데 치식 소리가 안 나. 뭐 생각보다 불이 왜 이렇게 약해? 뭐 생각보다 불이 너무 약한데? 기름에 달걀 넣었는데 튀겨지지가 않아요. 아, 부대찌개 누가 한 거야? 제가요. 맛있네. 아, 혼자 부대찌개 나 양념을 잘했네.
근데 양념 된. 여기 맛있어 근데. 이 어디? 역시 선우. 아 진짜 맛있는데. 와 뜨거워. 라면 하나 잘 끓여 잘 끓여. 면 좀 뿌려 하는 거야. 원래 면찌개는 면 뿌려. 어쩔 수 없어. 진짜 약간 삼시세끼 찍는 것 같아. 솔직히 고기만 있으면 완벽했을 텐데. 고긴 저녁 때. 저녁을 기대해야겠다. 너 버터 요즘 먹어? 어. 저녁을 기대해야겠다. 진짜 꿀맛이다. 버터는 진짜 레전드야. 버터는 뭐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울려. 살짝 이 밥과 국물과 버터가 만나는 이 순간이 난 진짜 너무 맛있어. 옛날에 마가린에다가 밥 되게 자주 비벼 먹었었는데.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. 응. 옛날 사람도 좋아하는. 마가린이랑 참기름이랑 간장이랑. 선우 형이 해서 더 맛있네. 아유 감사하네. 와 너무 내 스타일인데. 너무 내 스타일. 이거 약간 저희 야식이랑 되게 비슷해요. 지금 거의 삼시세끼인데. 애나 어 잠깐만. 애나 새끼 이상하게 될 뻔했어. 근데 진짜 약간 힐링 된다. 약간 솔직히 별로 안 추워요. 고구마도 맛있겠다. 난 개인적으로 이거 빨리 써보고 싶어. 뭐요? 이거 토치로. 야 내가 계란 후라이 해줄게. 어 yeah. 좋아요. 숯불 계란 후라이. 오케이 숯불. 근데 이거 여기다 그냥 해도 되겠지 이렇게. 계란을 진짜 할 거예요? 한번 해보자. 이렇게? 진짜로? 빨리. 네. 괜찮아요? 진짜? 문제 없어요? 오케이 바로 여기. 소리가 안 나. 아 너무 무서워. 있는다. 익는다. 익긴 이거. 오. 잘 익는데? 튀긴다. 진짜 이렇게 할걸. 기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봐봐요. 기름이 너무 많은데요? 거의 튀기는 수준이다. 그러니까요. 기름이 너무 많아. 왜 이러냐, 야, 이거 왜 이래? 야, 왜 이래? 구름 같아, 구름. 아직 구워야 돼. 뭐야, 이거 왜 이래? 다시 틀어야지. 진짜 가능, 이거? 가능. 무조건 가능. 이 정도면 됐겠다. 계란 후라이 먹을 사람. 와 맛있겠다. 어, 뭐야 지금 뭐예요 이거? 와 저거 맛있겠는데? 진짜 맛있겠다. 완전 겉바닥. 아, 형, 근데,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거. 근데 형 너무 아 진짜 맛있다. 이거 맛있겠다. 반숙으로 해줬어. 야, 근데 엄청 뜨거울걸 이거? 맛있을걸? 어, 맛있긴 하겠다. 더 해줄까? 아니면... 소금 아무것도 아니고. 아, 더 해주세요. 더 해줄까? 네. 더 해주세요. 와 진짜 대박인데요? 진짜 맛소금 있어요. 너무 뜨거워 근데. 아, 밖에서 먹으니까 좋다. 진짜. 아, 솔직히 밖에서 먹을 때 추운 게 나. 더운 것보다. 그렇구나. 뜨끈하게 그냥. 뜨끈하게 딱 이제. 뜨끈한 바닥에 누워가지고. 아, 오렌지 까먹고. 와 귤. 엔하이픈 휴가에 뿅 하고 나타난. 근데 지금 진짜 휴가 같아요. 쟤 너무 좋아요. 아 너무 재밌다. 너무 즐긴. 맞아. 나도 너무 좋아. 와 진짜 신기하다. 맛있네. Let's go. 야, 재밌다! 와, 대박인데?